오늘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 대덕산업단지 사거리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음주운전을 한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양천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택시가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밤 9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녕나들목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차를 들이받은 25톤 트레일러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정읍 감곡면에서는 축사 한 곳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가축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